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. 2.75억밖에 안 된다?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.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님 탄핵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.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,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.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.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요. 대한민국의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입니다.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습니다. 장관님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 좀 언급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제가 어제 그 보도를 봤는데요. 다음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마약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 2.75억을 전액을 깎겠다, 뭐 이런 취지의 보도였습니다. 국민들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두 번 놀라실 것 같아요. 첫째, 대한민국 전체 1년 내내 마약을 잡기 위한 특수활동비가 2.75억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 놀라실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그 2.75억밖에 안 되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나서는 것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.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입니다.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이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 수사를 신고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5배 정도 는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씀드립니다.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입당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제가 뭐 늘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대답은 같습니다. 혹시 연말에 특검을 제가 추진하기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영역입니다만 저는 특별검사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놓기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?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뭐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. 아니 뭐 여러 가지 특검 자체가 그동안에 논의된 과정들이 저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별한 특검에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들과 민주당이 해온 상황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 아닙니까?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게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거 수준이고 상상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요.
그걸 내놓으려면 책임 있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들어있는데요. 예.